자, 그래서 저 부모님들 안 부묻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너의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어떠시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엄마야, 잠깐만요. 너의 부모님들 어디 갔어?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are your parents today? 그렇죠. How are your parents today?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부모님들 오늘 안부가 좋아, 기분이 어떠신지, 상태가 어떠신지, 어떤 상태인지 묻는 표현은 뭐다? Today. 그렇죠. 너는 어떻니? 라는 표현 전에 배운 적 있어요. 너 어떻게 지내니? 하고 싶을 땐 뭐였더라? 그렇죠. How are you? 였죠. How are you?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you 자리에다가 너는 어떻니? 할 때는 you를 넣겠지만 너의 부모님들 어떻니? 할 때는 how are your parents인데요. 자, 여기에 is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왜 how is가 아니고 how are 써야 될까요? 오케이.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Your parents의 뜻이 뭐죠? Your parents. 그렇죠. 너의 부모님들이죠. 이거 암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 사람들이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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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암만 길어봤자 때문인 거예요. Your parents 암만 길어봤자 day죠. 그러면 day랑 같이 쓰는 건 am, are, is 중에 day am이야, day is야, day are야. 그렇죠. 이 문장은 be 동사가 꼭 필요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어떤 시 대답이 나올 거기 때문에 how에 대한 대답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시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뭐가 있는 문장과 하다시 있는 문장과 뭐 있는 문장 그렇죠. be 동사가 어떤 시가 있어서 be 동사가 필요한 문장 두 가지 중에서 be 동사가 꼭 필요한데 그럼 be 동사라면 am이냐, is냐, are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your parents가 day니까 그래서 are가 사용된 거예요. How are they today? 한 거예요. How are they today? 그 사람들 어때? How are your parents today? 그랬더니 안만 길어봤자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 피곤해요. They are tired. 그렇죠. They are tired. 그러면 day는 뭐 대신 왔어요? My 그렇죠. 나의 부모님들, my parents are tired. 나의 부모님들은 그 사람들 여럿이니까 he랑 she가 합쳐진 거죠. he가 여러 명이든 she가 여러 명이든 하여간 여러 명이나 여러 개면 얘는 they로 바꿔서 문장에서 사용하고 they랑 관련된 규칙들 뭐 am, are, is를 써야 된다라면 are가 와야 된다고. they are tire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 수줍음이 많은 남자아이는 누구니? 라고 묻는 문장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 수줍음이 많은 남자아이는 누구니? Who is the shy boy?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the shy boy. 앞만 길어봤자. He.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왜 are가 아니고 왜 is가 와야 되니? 라고 물었다면 the shy boy, the shy boy. 어우 긴데 전만 길어봤자 he니까 who is he 하고 똑같은 규칙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Who is the shy boy? Who is the shy boy? 오케이. 그래서 the shy boy 아만 길어봤자 he로 바꿔서 대답하는 사람이 당연히 쓰겠죠. 이긴걸 그대로 쓰진 않을 거예요. 귀찮아서. 예,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마이 커즌. 그렇죠. He's my cousin Jack. 오케이. He is my cousin, Jack. 오케이. 그래서 he는 뭐 대신 왔나요? 그렇죠. The shy boy is my cousin Jac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 수박이 단지 물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그 수박이 달다부터 만들겠죠? 누가 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수박이 달다. 더 워터멜론
오케이, 그렇죠. The water melon is swee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re가 아니고 is가 사용되는 이유를 예빈이한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왜 are가 아니고 왜 is를 써야 되죠? The water melon is sweet. 그렇죠. It is sweet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문제말 만들면 끝나네요. 그 수박이 달콤하니? Yes. Watermelon, 그렇죠. Is it sweet? 한 거하고 똑같은 규칙. It 자리에 the watermelon 넣어서 Is the watermelon sweet? Is the watermelon sweet? 그러면 당연히 대답하는 사람은 the watermelon 대신 뭘 써서 대답하겠다? It.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Yes, it is. 그렇죠. Yes, it is sweet. Yes, it is swee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 국이 어떻니? 라고 묻는 거네. 그 국이 어떻니? 오케이. 그래서 그 국은 어떻니?는 바로 가볼까요? 그 국이 어떻니? How is the soup? 그렇죠. How is the soup? 그래서 여기에 are가 아니고 is가 와야 되는 이유는? The soup가 is. 그렇죠. How is it? 한 거죠. 그리고 how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일 수 있다? 어떤 시가 어떤 시가 되죠? 어떤 시나 어찌 시가 how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기서는 어떤지 물어보고 있으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 분명히 무슨 시 중에 하나, 우리가 배웠던 어떤 시 중에 하나 대답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how is the soup? How is the soup? 이라고 물었더니 그렇죠. It is too salty 라고 대답하겠죠. It is too salty. 그럼 too salty의 뜻은 뭐고? 너무 짜다. 너무 짜다.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면 얘는 있어야 되면 안 되는데, 있으면 안 되는데. 너무 그렇죠. 너무 짜다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너무 짠이죠. 그렇죠? 너무 짠. 어떤 이란 말로 바꿨을 수 있죠. 어떤 너무 짠. 그래서 어떤 시니까 어떤 시가 덩어리를 이루고 있네요. 어쨌든 어떤 시죠. 너무 짠. 너무 짠 국이란 말을 할 수가 있죠. 어떤 국. 너무 짠 국. 너무 짠 찌개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짠은 무슨 시 덩어리다. 어떤 시 덩어리니까 앞에 비동사를 넣어서 너무 짜다. 누가 다를 만들고 있죠. 누가 그것이 어떻다. 너무 짜다. 자 그러면 to의 뜻은 무슨 뜻도 있었냐 하면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뜻도 있어요. I am happy to 하면 나도 행복해. 나 또한 행복해. 나도 마찬가지로 행복해. 이런 뜻도 있는데 전혀 다른 뜻도 있는데 그게 무슨 뜻도 있다. 너무 라는 뜻도 있고 표정은 어떻겠다. 이런 표정이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좋은 표정이에요? 안 좋은 표정이에요? 안 좋은 표정. 안 좋은 표정. 그렇죠. 자, 근데 너무는 무슨 시일까? 어떤 시? 자, 시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 이거 척척 박사가 됐네. 그 다음 중요한 이름 시. 어떤 것이죠, 것. 어떤 것.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꾸며주는 무슨 시. 어떤 시.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무슨 시. 어찌 시. 그래서 얘는 어찌 시야. 어찌 시. 어찌 짠. 어찌 짠. 너무 짠. 그러니까 어찌 시가 어찌 어떤을 만들 수 있어. 어찌 어떤 국. 너무 짠 국. 됐습니까? 네. 어찌 씨가 잘 나온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 문장을 통해서 나타났네요. 어찌 어떤 너무 짠. 오케이. 다음 문장 갑니다. 그 레몬들이 어떻니? 라고 묻네요. 그 레몬들은 어떻니? 바로 가볼까요? How are the lemons?
How are the lemons? 그렇죠. 맞았습니다. 딩동댕. How are the lemons? 자, 그럼 이번에 선생님이 뭐 물어볼 것 같아? 왜 is를 쓰지 못하고 왜 are가 왔는지 모르겠어. 선생님 너무 뻔하죠? 그렇죠. 왜 is가 아니고 are가 와야 되나요? The lemons가, 그렇죠. 얘한테. 그렇죠. 하나를 가르쳐 주니까, 둘, 셋, 넷을 알죠. How are they? 하고 똑같은 규칙이고, 대답도 the lemons 대신에, How are the lemons? 네, 안만 길어봤자 해서 이렇게 대답이 되죠. They 그렇죠. They are too sour. They are too sour. 그래서 they는 뭐 대신 왔고, They는 그렇죠. The lemons의 to의 뜻은 뭐고? 너무 무슨 씨라서 어찌시라서 sour 신이란 뜻의 무슨 씨를 어떤 씨를 뭐 해줄 수 있다 꾸며줄 수가 있다 어찌가 어떤 씨를 꾸며줄 수가 있어요 꾸며준단 말은 뜻을 추가해줄 수 있단 말이야 어찌 어떤 너무 신 뭐야 눈왜 이렇게 커다랗게 떠 깜짝 놀랬잖아 오케이 다음 문장 갑니다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은 그 식당 음식이 어떤지 물어보는 문장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 식당 음식 어떻니 얘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그 식당 음식 어떻니 Is the food? How 잠깐만 손이 떠야 된다 How is the food? 레스토랑? The restaurant. 오케이. 그래서 in the restaurant. 그렇죠. In the restaurant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 식당 음식 어떤지는 뭐라고요? How 그렇죠.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오케이. 자, 이 문장에서 선생님이 새로운 걸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 문장을 연습시킨 거예요. 자, 뭘 가르쳐주고 싶냐? The food in the restaurant의 뜻이 뭐죠? The food in the restaurant의 뜻이 그 식당의 음식이란 뜻이죠. 그 식당의 음식. 그쵸? 그 식당 음식이 무슨 뜻이라, 뭐 영어로 뭐라고요? 더 푸드 인더 레스토랑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영어로 뭐였더라 인더 레스토랑 얘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뭐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더 푸드 인더 레스토랑트가 그 식당 음식이래 선생님이 뭐 얘기하고 싶을까 자뭐이 얘기를 하고 싶어 자인더 레스토랑트가 하는 역할이 무슨 씨 같은데요 이거 그 식당 음식 그렇죠. 어떤 시죠? 눈치채 버렸어. 어떤 음식? 그 식당 음식. 그렇죠? 자, 그럼 계속해서 선생님 무슨 얘기하고 싶을까? 선생님이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은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뭐하고 뭐의 차이점?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자, 예빈이가 눈치챘을 수도 있는데 영어랑 우리말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말 순서가 달라요. 오케이, 그렇죠. 근데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경우가 있어. 자, 이 경우를 보고 뭐라고 하냐? 무슨 씨가 어째지면 어디로 간다라는 규칙이야. 그래서 이 규칙은 어떤 씨가 어떻게 되면 길어지면? 길어지면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오케이. 그러니까 주인공을 앞장세우는 거야. 주인공. 얘가 주인공이잖아. 식당이 어떤지 묻는 거야. 음식이 어떤지 묻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주인공이야. The food in the restaurant는 그 식당 음식이란 뜻인데 주인공이 얘야.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먼저 앞에 가고 뒤에 신하들이 뒤따라가는 거야. 하면서 주인공이 먼저 가고. 뒤에 쫄개들이 신하들이 많으니까 신하들이 뒤에 쫄쫄쫄쫄 따라가는 거야.
우리말은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나. 우리말은 어떤 시는 무조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항상 앞에 있어야 돼. 길든 짧든 상관없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짠 음식 같은 경우엔 그냥 뭐라고 하면 되냐면 짠 salty food. 그렇죠. salty food라고 하면 돼. 우리말하고 똑같아. 어떤 음식? 짠 음식. 그렇죠? 이렇게 만들면 돼. 그냥 우리말하고 똑같이. 근데 어떤 시가 길어지면 이렇게 뒤로 간다는 걸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 음식이 어떤 니가 뭐였더라? How is the food 그렇죠.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뭐? 오케이.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 자, 그 식당의 그 음식, 다시 말해, 안만 길어봤자 그 식당 음식, 그거, 그 식당 음식, 그거라고 할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의 위력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게 다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 거야? 이시 되는 거야. 놀라운 마법이죠? 그렇잖아. 맞죠? 이긴게 통째로 이시 되는 거예요. 그거. 그 식당 음식 그거.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just It is delicious. 그렇죠. 그럼 it은 뭐 대신 왔어요? is 그렇죠. 그 식당 음식 그거. 만약에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 규칙이 없어졌으면 어떻게 문 앞을 뻔했을까? 이즈가 두번 들어갔는데 The food is the restaurant가 아니고 The food in the restaurant is delicious죠. in은 어디 안에 있는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까? 한번 지나가다가 he나 she나 it이나 they를 만나면 꼭 뭐라고 해야 되겠어? 고맙다고 인사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예.